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미술박물관의 박물관 미술과 교실 첫 바따로 강의를 하게 된 정종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평생을 잃는 게 뭐냐? 우선 관운상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평생을 잃어. 처음에는 관운상제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평생을 잃어, 일생을 잃어. 이런 용어가 이제 점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거의 같은 공통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 쓴 분이 누구냐면 불란서의 그 인류학자인 반 제네비라는 사람인데, Right of Passage of Transitional Right. 그리고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 그때 치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단계 높여지는 경우예요. 점점 누구든지 이 관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생, 성년, 어른이 되는 것이죠. 혼인하고, 그 다음에 죽고, 또 자식들이 조상을 받드는 제례. 근데 서양에는 제례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제례를 넣고 출생의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출산소. 일종의 풍속이다 이거예요. 의례를 치렀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의례 이게 관운상제는 굉장히 중요시 당했는데 출생의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제 예로 보지 않고 속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사례 관운상제, 서양에서는 출산부터 생례까지 이렇게 의미해서 그래서 대개 이제 핵심 용어는 그겁니다. 일생의례는 바로 이런 그 주제의 내용들이 이제 통틀어서 된다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은 굉장히 줄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굉장히 넓혀놨어요. 자, 그러면은 출산 및 생육, 잉태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잉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출산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돌 때까지를 1년이죠. 그때까지 치르는 예, 풍속을 출생 이래 산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복을 불러들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정이나 잡기를 막아주는 식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출산 관련하면 산전, 산후, 아니, 산전, 해산, 출산, 산후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부터 어른들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뼈를 빌리고 어머니한테 살 빌린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다. 여기에 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삼신을미예요. 삼신. 이게 이제 출산할 때 산자냐? 아니면 그냥 석삼자냐?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냥 보통 삼신, 산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요거는 그 삼척에 원도급에 가면은 그 산에 해량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원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정월 대보름날 남근을 깎아서 매년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마을의 안녕과 초복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도 드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디란. 이렇게 집안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딥니까?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바로 장독대예요. 장관. 그래서 여기에는 천룡신이 있다고 그러고, 또그 어머니께서 분녀자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가을에 떡을 해서 반드시 먼저 여기에 놓고 자식 편하게 잘 되고 집안 번성하라 해서 길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살려주신 건데, 요걸 꼴통에서 샀대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줬더니 정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럼 왜 도끼냐? 해피로 왜 도끼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느냐? 왜또세 개냐? 우선 도끼는 뭐냐면은 그 임금의 그 곤룡포에 보면은
저기 그 도끼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뭐냐면 도끼는 단칼에 치면 단칼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용맹함과 그 잡기를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 있고, 임금한테는 왕한테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결단력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면은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해요. 그래서 특히 이 도끼를 이렇게 사명절하면은 자식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들이에요. 기자라는 것은 아들을 바랬던 거예요. 예전에 지금이야 아들보다는 딸. 딸 가진 사람이 더 제가 봤을 때 행복한 것 같더라고. 왜? 아들놈은 인사도 한번 오고 나오고 갈 때 인사 딱 하고 지방 딱 들어가면 끝나요. 살가운 맛이 없더라고. 그리고 세 개는 뭐냐? 3이라는 숫자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지만은 많다. 이상적인 숫자예요. 3은. 그러니까는 그러면 뭐 500개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일단 3이라는 숫자는 많다. 가장 합리적인 천지인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3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공자 이 태어난 데가 산둥이에요. 곡부라는 데인데 거기 여행을 갔어요. 갔더니 곡부 시내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지는데 니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자님이 원래는 이제 첫째 부인한테 난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맹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불구였어요. 그래서 16살짜리 안징제라는 친구의 딸을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누구냐? 공자님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계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합이라고 그랬어요. 야합. 불륜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불륜으로. 야합이라는 건 들에서 청춘남녀가 짝짝꿍해서 이렇게 애를 낳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한자의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16살짜리하고 60대 노인하고 니구산에 가가지고 산심있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이름을 언덕구자. 공자님이 맞박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언덕구자를 썼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니군에서 가서 저렇게 그 언덕구자를 이제 채용을 했다. 그리고 자는 공니예요. 니인데 니는 뭐냐면은 아, 중리인데, 그, 니우산, 그것을 차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그, 이미 예전부터 자식을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러한 소위 신앙이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집안에다가 그 산신 바가지, 산신자로, 삼위생에 이런 것들을 해마다 이제 쌀이 이제 나오면은 새쌀을 담아놓고 한지를 덮어놓고 모셔두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 자식을 낳으면 이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몇 가지 주기도 하고 아니면 대주 그 집안의 어른이죠.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드리기도 합니다. 매년 이거 갈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중님이 쓴 건데 증보살림경제에 보면은 이건 누굽니까? 신사임장이죠. 제가 사진을 고르다 고르다 초상권 때문에 뭘 못 고르겠다고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들을 잘 낳는 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이면은 천하의 절색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뭐 이마,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여인상에서 이마는 부모를 상징하고 코는 남편을 상징하고 코가 우뚝하면은 남자가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귀천, 등은 복과 덕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입술은 도톰하고 붉은색이 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써놓고 그러한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예전에 골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록을 봤더니 세상에 이 정도 되면은 천하의 절색이다.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 유감이라는 거면 비슷한 행동을 해가지고 나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유감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석 같은 데 보면은 자자가 들어간 게 있어, 아들 자자. 그거를 떼다가 갈아다가 산모가 먹는 거예요. 또이 장승 코 있죠? 코를 잘라다가 먹기도 하고. 이건 서양에서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남원에 있는 건데 그 남근성이에요. 요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있죠? 후쿠시마에 가면은 그 섬이 아니라 그 원전 사고 난대요. 그 지방에 가서 이 전통을 봤는데 천장에다가 남근하고 여근을 사실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집안에다 모시지 않아. 그 물어봤더니 왜 모시느냐? 여기 보시면은 새카맣죠? 일본은 굴뚝이 없어요. 집안에서 불을 떼면은 바로 천장, 온 집안이 시커매지는 거야. 불한번 났다면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를 제압하기 위해서, 방벽에서 남근과 여근을 나무로, 그것도 아주 그냥 과장되게 표현해서 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우리하고는 다른 게 있구나. 원래 이제 남근은 뭐냐면 아들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양에서도 석류가 씨가 많은 것을 먹으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지금도 그 공통적인 거예요. 자, 몸풀기.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쌀밑자가 있어요. 대개 이제 출산할 때 예전에는 그 전통적으로는 집안에 그 집을 깔고 거기에다 자리를 깔고 그리고 나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집을 깔았느냐? 쌀밑자를 풀면은 팔자가 여덟 팔자에다가 열 십자에다가 여덟 팔자잖아요. 즉 공룡이 들어있다는 게 공룡의 힘을 빌어서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왕실에서는 원래 이제 왕비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그 산실청을 설치하고 후궁이 임신하게 되면은 호산청을 한 단계 낮춰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왕실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산실방인데 방에다가 이 부적이에요. 붉은색으로 쓴 주사를 쓴 부적을 방에 길방을 보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가마니, 그 초석,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날다람쥐예요. 이 위에서 왕비가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산실청인데, 요게 돼가지고 종을 달아놔요. 그래서 산모가 응급하면 이거를 땡기면 종이 딸락딸락 움직여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다시 또 응급처치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임금도 가서 출산하면 가서 종을 땡겨가지고 또 알리고 그래요. 요게 산실청의 내부에, 이것은 산실청 일기 같은 내부에 이제 나와 있어요. 날담기를 왜 까느냐? 이것은 이제 쪽제비인데 다산의 상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쪽제비가 새끼를 많이 낳는 걸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날담기를 깐다. 그리고 출산이면 삼칠 속이에요. 삼칠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 7일이죠. 두 일에 14일, 세 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이. 왜 중요하냐? 세일이면 20일이에요. 20일은 금기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하고 들어서 호랑이는 못 참고 뛰쳐나오고 곰은 끝까지 참았는데 21일 만에, 세일에 만에 거기 37일이라고 나와요. 37은 2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에는 굉장히 의미가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금줄도 세일에 만에 이제 쳤다가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때 미역국을 끓여주고, 그리고 이제 미역을 살 때는 되게 이제 남편이 아닌 시아버님이 많이 사요. 그래서 가격을 절대로 안 깎는다고 그래요. 또 이걸 미역을 꺾질 않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이건 이제 이게 저기 단단하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어깨에다 미우는 거예요. 절대로 꺾으면 명이 잘라진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면은 딸. 무심하잖아. 내가 일부러 뭐 왼쪽, 오른쪽 하자니까 왼쪽 어깨에다 메면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퇴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이제 태가 배꼽이 있더라고. 서울대학병에 났는데 그걸 기념으로 주더라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게 이제 태가 있으면 그냥 갖다 묻어요. 아니면 왕겨로 해가지고 태우든지. 묻는 경우도 있고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소 같은 경우는 잘라서 다시 어미소한테 먹이더라고. 되게 그 화장품 있죠? 좋은 화장품은 태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이문권이라는 유학자예요. 이분이 일기를 썼어요. 묵제일기라고. 여기에 보면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걸 날짜별로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16세기에 그, 아, 그 당시에는 이런 풍속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보시면은 손자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 날 1551년 16세기죠. 1월 6일. 여자 중 어금미와 사모리에게 태를 가지고 겨울에 나가서 씻도록 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그걸 가서 봐. 확인해. 깨끗이 씻었는지. 그래가지고 이런 그 태양 아래에 담아요. 그리고 기름송에 해가지고 이 방향을 봐서 동쪽에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종들과 함께 불에 태운 태를 하늘의 피물 속에 채워가지고 묻고 돌아왔다. 4일째요. 그 남자종 만수란하고 기순자한테 이제 그 북산, 아마도 이제 그쪽에 이제 동네 북산이다. 거기에 묻으랬는데 이 잘못 묻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캐다가 묻었다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묵제 이문권이 이걸 기록했냐면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지금 현천왔어요.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일일이 전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그 출산 의례를 보려면 반드시 묵제 일기를 봐야 돼요. 굉장히 빠른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4일째 남자 종 기순에게 태양을 가지고 일찍 북산에 가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 묻도록 했다. 정오 사이에 종들이 왕을 묻고 왔다고 보겠다. 그러면은 왕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민가에서는 태워서 저기 방향을 봐서 좋은 방향 갔다가 뿌려버리고 묻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제 대개 이제 항아리에 넣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걸 못해요. 왕자나 공주가 탄생하면은 3일 또는 7일째 물로 씻어요. 이걸 세태식인데 100번을 씻는다고 그래요. 100번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술을 한 번 더 씻고 바닥에 동전 놓고 여기죠. 그 내용 외용이에요. 여기다 놓고 비단으로 덮고 빨간 끈을 묶어요. 그래서 씻은 날짜와 이게 누구 거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성주 가면 성주 참이 유명하죠. 제가 이 현장을 가서 가봤는데 세종대왕의 그 자녀들의 그 태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부는 많이 훼손돼서 세조가 왕이 돼가지고 문중권하고 단종권을 전부 펼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그래서 저 정부에서 이제 관리 8명과 민간인을 도와서 관리하게 하고 3년마다 위안제를 지냈다고 그래요. 이거는 1930년에 그 일제가 전국에 있는 태실을 관리 명분이라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전부 다 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이게 서삼릉에다가 이렇게 그 시멘트로 해가지고 놓고 빚을 세웠어요. 공주, 옹주, 왕거까지. 그리고 96년에 이걸 일부가 이제 파져가지고 이제 발굴을 했어요. 요 경륜권인데, 이렇게 돼 요거는 뭐냐면 일제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원래 오리날도 있고 바꿔치기 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발굴해서 현재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태양아리는 전부 고궁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 백일인데 왜 백설기를 차리냐? 돌이나 백설기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라라. 그리고 인절미는 찰떡처럼 찰싹 붙든지 굳으면 단단하든지 송편은 알을 채우면은 아주 단단해지고 꽉 채워지고 알을 비면은 다시 이걸 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그래서 떡 하나하나에도 스토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떡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일이니까 백집에 나눠 먹으면 애한테 좋다. 돌인데 이게 지금 민속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천명한테 천점을 한 자씩 받아요. 하늘천. 그리고 누가 썼는지를 거기서 기록을 해요. 정성이 뻗쳤죠.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정조대왕이 이제 순조를 낳고 그 국제보고에 보면은 장난감을 잔뜩 차려놔. 차려놓고 그 돌상에 대한 장난, 그 집복헌 거기 지금 창덕궁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대신들을 불러놓고 축하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거리에 백성, 거리에 나가서 백성들한테 떡을 전부 돌려. 그 왜 돌리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떡 만들기가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걸 세계 무형문화 유산으로 아마 등재를 시킬 거예요. 문화청에서. 왜냐면 떡에 이런 그 상징성이 있는데 이때 백일 돌 때 특별히 유배간 이하, 그러니까 좀 경중인 사람 전부 다 사멸 시켜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돌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자식이 잘 되라고 기원을 했던 것이죠. 관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머리를 틀어가지고 가운데 머리를 잘라내고 주변 머리를 올려서 묶어가지고 갓 씌우는 게, 그리고 평상복, 외출복, 의례복을 입히는 게 절차가 관례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 해가지고 술을 이제 어른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술을 받는 거예요. 제갈 공명은 성은 제갈이고 이름이 공명인가요? 아니에요. 그 관례를 할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숙부, 자기 작은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인물이 되라 그래가지고 자를 공명으로 져줬어요. 명으로. 그래서 이름보다 이름 저도 몰라요. 아, 제갈량이구나. 제갈량이 양이고 제갈량보다는 자를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초래하고 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5월 셋째 주 휴일날 이렇게 이제 성년을 정했는데 이런 것들을 널리 행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런 행동, 의식을 치르면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축의금 낼 때 뭐라고 써요? 축, 결혼, 그러죠? 그건 남자한테는 맞아. 여자 집에 축, 결혼하면 안 돼요. 호는 뭐냐?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축, 혼인, 아니면 축, 화초,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 집에 가서 축, 결혼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장가 가고 시집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홍두 그림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호는 뭐냐면은 계집녀변의 놈씨 밑에 나를 짜요. 어느 날 놈씨와 놈녀가 짝짝꿍인 것이 혼인이에요. 예를 치른 것이. 여기다 계집녀자를 빼고 놈씨 밑에 나를 자르면 저녁을 상징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요. 왜 그러면은 계집녀 빼고 놈씨 밑에 날 썼느냐. 보통 혼인은 저녁 무렵에 3시에서 5시, 신시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때 남녀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택해서 혼인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또 어두울 때 저녁에 올린 데서 혼이를 했고, 이러면 여자가 남자 집에 치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은 남자고 이는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함. 지금도 주고받죠. 지금은 신랑 혼자 믿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친구들 없이. 신부집에 예단을 보낼 때는 반드시 아침에 보내준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낮에 저녁 때 보내면 우린 거꾸로 저녁에 보내잖아요. 하루에 가장 깨끗한 시간대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물을 보내고 홀리에는 신시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이게 그 명나라 때 팽제에게 쓴 그런 적이 보면은 기록이 나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홀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서방, 서방, 김서방, 이서방 그러죠. 고구려 때 그 설이 두 가지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 가가지고 창문을 두들겨. 그럼 여자가 나와. 그래서 부부가 돼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위가 왔으니까는 방을 마련했는데 그쪽 서쪽에다가 방을 써서 동역 서자를 써서 그러니까 선역 서자를 써서 서방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위 서자를 써서 서방이라는 얘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 해가 질 저녁 무렵에 사위가 집 밖에서 이름을 대며 여자 같이 동석할 걸 간청하면 부모가 이를 듣고서 서로 안내해서 자게 했다. 그리고 여기 살아. 아이도 낳아. 아주 오래 진득하게 살다가 이제 자식과 부인을 데리고 남자 집에 오는 거야. 이게 보통 고구려 풍속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여기 보면 서유 부가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어디에서? 신부집에서, 여자집에서 혼인해가지고 머무르는 거예요. 대부분 처가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도 그렇고 외순봉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처가에 머무는 기간만 짧아졌지 풍습 비슷해. 근데 이혼을 저 별거를 할지언정 지금 이혼이죠. 이혼을 할지언정 절대로 여자가 자기 집을 안 떠나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 힘이 세. 근데 지금도 남자보다는 신랑 누가 더 세죠? 마누라 힘이 훨씬 세요. 제가 퇴직을 했더니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지 않으면 찬바람이 돌아, 집안에.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이 또 거꾸로 하는 게 아니냐? 목의 사이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남자가 여자 집으로 이제 가서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친과 외가 거부하지 않고 고모임을 전부 아잠이라고 불렀어, 호칭은. 아자미 아자미 그랬어요. 지금이야 고모 이모 이렇게 부르지만 그 동국 이상국 전집에 쓴 이기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처가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이렇게 그래서 장인이 세상을 뜨자 재물을 지어올렸다. 사위가 되어 밥 한 끼와 물 한 모금 모두 장인에게 의지했다며 너무 그게 슬펐던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친과 외가를 구별하지 않고 부모는 아들, 딸 구별한 것 재산을 똑같이 분배했어요. 이게 균등상속이야. 그러다가 뭐로 바뀌어요? 차등상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아들 더 주고, 아들한테 좀 더 주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등상속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균등상속이 많아요. 차등상속이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다시 균등으로 왔다. 이것을 그러니까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부모 재산을 지내. 그걸 윤회봉사라고 그래. 정도전 이걸 혁파시키려고 무진회를 써요. 고구려의 그, 이런 그 좋지 않은 풍습이다. 그러니까 후진국의 풍습이라니까 중국 같으면은 결혼은 당연히 남자 집에서 혼인하고 남자 집에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된 거야. 이 풍습이 오랫동안 돼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내에게 경멸을 당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처가살이, 그래서, 겉발이 스물면서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모래면은 경멸당하고 사는데 부부간에 반복 서로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의 장관은 남기 여가원 16세까지 성행했어요. 일국도 외가에서 강릉에 자랐어. 이순신 장군도 처가살이면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해. 그러니까 봉사도 제사도 외순봉사가 많아요. 그럼 조선 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혼인 첫날 남자가 가요. 여자 집으로 이렇게 이제 가마타고. 가마타고 말 타고 가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빌리지? 이거를 나라에서 빌려줬어요. 장가 될 때. 시가 가마다 빌려주고. 그래서 사위가 종두를 아침 일찍 출발해. 그래서 처가에 당도해요. 그러면은 첫날부터 동침을 시켜. 동침하고 둘째 날 남침이라고 처가와 친척들, 친랑친구 그리고 하객들 잔치를 벌여. 이걸 남침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미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당일날 예식장에서 만나니까 동침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미리 가서 그 잔치는 그 뒷날로 했다는 거예요. 잔치국수 있죠? 그 언제부터 먹은지 아세요? 잔치국수. 제일 지금 싸구려고 흔해 빠진 게 잔치국수예요. 싸구. 고려시대 서궁이 고려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달 동안 머물면서 풍습을 그림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국서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언제 썼느냐? 의례 때, 제사 때, 잔치 때문에 썼던 거예요. 왜? 전부 다 중국에서 송나라 수입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게 없었어요. 그게 그러면 언제 이게 일본화됐느냐? 6.25 동란. 이때,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있으면서 그때 미군이 보급품을 많이 밀가루들여. 그때부터 이게 일반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에 그 국수로 면 올리는 것은 그만큼 그 비싼 음식이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이 궁합을 보는 건데, 이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혹시 혼인할 때 궁합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4살 터울이에요. 내가 집사람보다 4살이 많아요. 4살 터울이는 거꾸로 놔도 궁합이 찰떡궁합 거예요. 그건 보지도 말고 따지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안 봤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어머니께서 야, 너희 잘 산다고 그러더라. 궁합 봤더니 그럼 혼자 몰래 보시고 얘기를 나중에 해준 거예요. 근데 언제 이 궁합이 나왔느냐? 원래는 그 한나라 때 흉노족에 자꾸 여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뺏어 가니까는 이것을 거절을 핑계로 만든 게 궁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행실도 비슷하고 문벌도 비슷하고 생활도 비슷한데 단지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쥐하고 양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쥐는 양의 배설물만 봐도 털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궁합이 안 좋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혼인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근이라는 사람이 고함 간우된 그 가운집을 써가지고 자식들한테 절대로 궁합에 현혹되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했던 거예요. 그 사주가 있는데 제가 2001년도 6월 25일 날 여수 화양에 갔어요. 초본을 이장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미술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과장 둘이 같이 갔어요. 이 초본을 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4년인가 됐다고 그래. 여기서 머리가 있는 머리 탁 되는 게 이렇게 그래. 아주 육탈이 잘 됐어요. 이래야만이 조상대를 어떻게 진입이 된다는 거예요. 반열에. 이제는 나도 이제 조상대례 그냥 생송장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요거 있죠. 이게 혼소지야. 사주하고. 이거를 그때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갖고 왔어요. 저도 이 사주하고 혼소지를 어떻게 했느냐, 얘기만 구조를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관숙이 넣어준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내 사주 가지고 있냐? 장롱 열더니 그 청실 홍실 싼 사주를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드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 내가 먼저 부부가 죽으면은 사주가 없으면 같이 못 만나. 그래서 이것을 태워서 이 항아리에 넣어서 묻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관 속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여자 사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자 팔자는 옛날에 지음복 팔자라고 했어요. 남편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사주를 안 봐요. 남자만 보는 거예요. 과다 오도 때 말이 많죠. 이거를 자장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전부 다 누가 여자집에서 준비해요. 이동무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청장관장에서 혼수 마련이 너무 과대에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종지로 하고 어린 딸이 죽으면은 사람들은 얼마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혼수 문제 가지고 어려웠던 거죠. 이것은 인륜과 도덕이 여지없이 타락한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혼인 비용이 도대체 얼마 들어갔느냐? 제가 이제 구례운주로 민속박물관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처음 조사한 것이 이게 저기에 그 구례운주로 안화가점인데 거기 조사를 했는데 100년 동안 일기를 쓴게 있어요. 일기장에 보면은 1920년 10월 11월 달에 큰아들을 저기 장가를 보내요. 근데 308원 90전이 있어.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록에 돼지 한 마리에 3원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얼마야? 3원이면은 100마리가 들어간 거야. 지금 같으면은 지금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 40만 원더갈 거예요. 곱하면 되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집은 빼놓고. 근데 딸을 보낼 때는 품종이 품목이 54종에다 94만. 이게 30마리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도 이게 편차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홀리에는 기러기를 쓰느냐? 이게 골동상에서 많이 팔려요. 근데 통상 두 마리라고 생각해. 한 마리예요.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혼인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 뭐냐? 신랑이 여자한테, 신부한테 기력을 주는 거예요. 왜 기력을 주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신행이에요. 어디로? 신부집에 장가 들어가는 거야. 길 앞에 기력의 아범이, 원래 이제 세종 때 보면 산 기력을 썼어요. 기하니까는 모관을 쓴 거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암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부한테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느냐? 기러기는 때를 맞춰서 철새죠. 남북으로 오고 간다는 거예요. 때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혼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러기 나를 때는 항상 어떻게 V자로 날죠. 열을 맞춘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게 남녀 유별이에요. 좋은 건 아니죠. 그 질서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러기는 둘이 살다가 한 쌍이 죽으면 평생을 수절한다고 그래요. 원앙은 평생을 네 번, 다섯 번 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앙 금치는 그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를 그 저기로 썼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냐? 이날 청춘 남녀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절대로 평생을 이제 모시고 살면서 한눈 팔지 않겠다. 그런데 결혼 전에 보니까 눈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느냐. 이게 첫날 처음 뭡니까? 혼례식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곤분지 이게 얼굴이 삐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부모가 정해줬으니까 그게 살아야죠. 그래서 실은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문체부 직원은 깎아준다 그래서 한규직을 한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왜 그 저녁 때 해야 되느냐. 지금은 12시 타임을 제일 좋아해요. 11시나 왜? 하객들한테 점심을 대접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또 의식이 있으면은 저녁에도 괜찮아요. 예식 장비도 깎아주고. 그래서 신식. 근데 제가 그 저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은 자, 그러면 저녁에 3시에서 5시가 가장 좋은데 신랑이 신부집을 가려면 아침 일찍이 나서요. 그러면은 신부집에 도착하면은 1시에서 2시가 돼요. 이때 간단히 요기를 하고 의복으로 갈아입고 저기 신부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3시가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걸 제가 이 책에다 썼더니 그 논술 그 예인 그걸 가지고 인용했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잠깐요. 왜냐면은 원래는 신시가 좋은 거고 그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이고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일찍 출발해도 1시 정도. 왜? 보통 10리, 20리, 30리가 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아마 참작하지 않았느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참, 왜 세종 때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당연히 남자 집에서 혼례식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면 못 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걸 이제, 남자 집에서 신부가 남자 집에 와가지고, 혼례식을 이걸 친형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가래에 보면 혼례는 반드시 남자 집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여자 집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것을 꺼냈느냐? 고구려 때, 고려 시대 전부 여자 집에서 한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부 나이가 어려. 경국대전에도 좋은 풍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 딸을 남자 집으로 보내서 혼례를 올린다는 것은 적진에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신랑만 자기 편이지 전부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그래. 자기 집에 살려고 그래. 또 하나, 여자가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혼수를. 또 노비도 딸려 보내. 그러니까는 돈을 지금까지 현찰에서 딱 나누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여자도, 남자도 그래. 자기 집에서 하면은 불편해. 차라리 자식이 가냥 여자를 가서 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이것을 왕조를 바꾸려고 했는데도 못 바꿨어요. 자, 세종하고 이제 김종서가 이제 대담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친형례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서울시장 부연 고약회가 고려의 의거 실행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태종이 태종 때 신형례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어렸을 때 혼인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김진성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풍속에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 주는 것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구, 그릇 이런 것들을 전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했다 하는 거예요. 만일에 남자의 집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 괜찮다면은 신부 접대가 어렵지 않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바꿔놓고 해도 법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조 때 이거를 친형을 다시 또 하려고 했어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언제 이게 됐느냐? 1970년대 예식장이 생기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왜? 남자, 여자가 중간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게 풍속이 내려온 것을 아무리 정책적으로 이게 하려도 불편하면은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풍속이라는 것은 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편해야지 그게 오래 가요. 하여튼 바꿔요. 우리가 이제 모퉁이에다 이렇게 기르려고 하면 안 가요. 질러가버리지.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강요를 해도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상제래요. 상례, 사례, 종례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누구는 상례고 누구는 종례고 누구는 사례냐. 원래는 사례, 종례를 썼어요. 공자가 뭐라 하냐면은 공자님께서 선비가 죽으면은 군자가 죽으면은 그 행동을 멈춘다. 마침 종자를 써서 종례라고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죽으면은 죽을 사자를 써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상례로 이걸 통일해요. 왜 통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옥편을 찾아보니까 슬프다, 상복, 관, 죽음 의미가 있는 한자가 뭐냐면 상자예요. 그래서 이걸 상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장례하고 상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탈상을 해. 3년상을 마치죠. 이 시신을 처치하는 거,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 뭐 조장을 하든 이 시신을 처치하는 예까지를 장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례 모셨어?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장례 모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례는 죽어서 전 기간을 통틀어서 상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왕과왕비 5개월장, 황제는 7개월장, 대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는 사대부사이라고 그러죠. 사는 뭡니까? 사는 선비예요. 그러니까는 벼슬이 없는 양반을 사라고 그랬어. 거기다가 사품 이상, 관직의 사품 이상을 대부를 해서 그 사대부가 지배했던 것이 조선사예요. 그래서 대부는 3개월장. 오늘이 며칠이죠? 31일이죠. 그러니까 3개월, 5월, 6월, 7월, 저기, 3개월장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선비는 오늘 하루만 딱 지나면 달이 바뀌죠. 내일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6월장에. 반드시 달을 바꿔서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5일장, 7일장, 뭐 9일장, 11일장. 그럼 왜 장례 기간을 이렇게 늘려했느냐? 그걸 삼국시대부터 효라고 생각해요. 장례 기간이 길어야만이 효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장례 기간이 짧아야지. 저희 장인 어른이 2월 20일을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뭐야 화장장을 맞추는데 못 맞춰서 3일장을 못하고 하루 연장해서 4일장을 치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옛날 사람이 죽으면 들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장자예요. 풀초, 시신, 풀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들에다 버리니까 풀이죠. 썩어서 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장자예요. 그러다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던 목불인견, 맹자에 보면 목불인견이 나와요. 짐승이 파먹고 구더기가 생기고 시신이 썩어서. 그래서 맹자가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곡괭이를 가져와서 땅을 파서 묻은 거예요. 대신 위에는 풀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맹자님, 공자님께서 자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안징제가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수리하고 고쳤다는 얘기가 없더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복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다음에 우리 어머니 산소를 찾아보려면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흙하고 조개 뼈째.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는 폐충이 있죠. 폐충 일종의 무덤이에요. 조개 껍질하고 흙하고 몇짐. 10십자 30짐을 싼 것이 이 봉문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봉문이 생긴 것은 공자시대 이후로 생겨요. 그전에는 봉문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십자 3이라는 숫자잖아요. 많다, 이상적인 숫자예요. 제가 이걸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아무도 이거를 관심을 안 갖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그 제목에 어휘를 찾으면은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 거냐? 누구예요?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그냥 평지장으로 해주라. 이건 저기 초분에 일제강점기 때 전국적으로 초분을 다 했어요. 왜? 살이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서 이렇게 장례를 짓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왜 관운상제를 이렇게 강요를 했느냐, 권면을 했느냐. 왕실은 오례예요. 길례, 가례, 흉례, 빌례, 굴례예요. 왕권 강화. 왕실 권위 상징이에요, 오례가. 일반 백성들은 뭐냐면은 관운상제. 지금은 윤리교육이 있죠. 그때는 윤리교육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운상제를 통해서 사회 질서, 규범을 확립했던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어떤 행례, 절차와 행례를 통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부마한테 효하라. 부마한테 효하면 임금한테 충성해. 효충, 충효.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교화수단으로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저기 태조 때도 그렇고 과거 시민의 이 주자가리에 대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걸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도 이 장례를 치르면은 절차가 복잡해요. 그럼 누가 시켜? 장례 지도사가 시킨 대로 해. 몰라도 괜찮아. 시키는 대로 서렴 서렴 차렴 차리면 돼요. 어느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장을 해.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통 주자가리에 보면은 열아홉 절차에다가 52개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60몇 개예요. 절차가 더 복잡해. 그러니까 이 절차를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누구를 시켜가지고 경사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같은 장례 지도사요. 경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정승의 부모님 돌아가 있어요. 근데 거기 집사가 그렇게 잘해. 얘도 밝고.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제가 만회하는 게 아니라 제 말만 하면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장례지도사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틀리고 맞다 그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복제가 절제 복잡하느냐? 이것은 상주의 심경 변화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처음엔 너무 슬퍼. 정말 이제 가슴이 찢어져 슬퍼요.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슬픔이 가셔. 그러나 아직은 부족해. 더 남아 있어. 그래서 다시 해가 바뀌어. 천도가 돌아. 그러면 어지간히 슬픔도 잊혀지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2년, 3년상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을 어떻게 확인하지? 의사가 보면 금방 알아요. 눈 이렇게 까봐. 우리 같으면은 코에 대고 이렇게 길을 대봐요. 벌. 그런 옛날에는 그것도 그러니까 뭐냐 햇솜이 있죠. 햇솜을 코에다 올려놔. 임종 직전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영조대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그 할지 그 영조실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1770년 3월 3일 창덕궁에 죽어요. 영조대왕이. 이때 정조가 이제 세손이죠. 손자가 이제 근데 83세예요. 왕세손이 또 옆에서 할아버지 영조의 손을 주무르는 거 빨리 깨나시라고. 그런데 승지가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승지가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잖아요. 뭐 때문에 들어왔는가? 승지가 뭐 때문에 왔는가? 초지를 대령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명하여 견규를 쓰게 하였으나 헛소리 같았다. 비몽사몽간에게 한 얘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상황이 위급하니까 영의정 김상철이 영지 왕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궁성을 회의하고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빨리
절차를 밟아라. 그 얘기 뭐냐면은 다음 임금은 왕의 자리는 누구한테 준다, 전교한다. 반드시 거기에 작성이 돼야 돼요. 전교한다. 대보를 왕세손에게 전하라. 이 한 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광해군 자기 제2기가 되는 내내 시달렸어요. 결국 쫓겨났어요. 왜? 손주가 죽을 때 다음 자리는 세자 광해군한테 전한다. 이 말을 안 하고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분란이 되니까 그 대비가 했다.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해는 죽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 내시 그 조우가 있어요. 조우가 남행, 남쪽으로 순행을 가요. 승상하고 그 진시황하고 그 다음에 조우하고 여름에 죽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음 이제 죽기 전에 그랬어요. 다음 황제 자리는 누구한테? 큰아들한테 줘라.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큰아들은 똑똑해. 그러니까 조우가 만약에 큰아들이 황제님 자기 힘을 못 쓰잖아요. 문서를 바꿔버려. 다음 왕 두 자리 주고 큰아들은 자기를 하라. 그래 죽어요 큰아들이.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실권을 잡고서 신하들 다 불러. 누가 적이니 누가 아군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록 의마라고 있어요. 사슴을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어봐.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했더니 저기 조금 입 빠른 사람은 사슴이죠.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져가지고 사슴이라고 고지고대로 쓴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고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관 뚜껑 덮는 순간에 재산싸움이 나요. 저희 장인이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하고 대과를 갔는데 정신과 내가 치매 때문에 치매약을 받아야 되니까 한 달 앞에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빨리 저기 재산 챙기라고 그러더래요. 남자니까. 여자 의사인데 내과는 여자 의사인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병원에 다니면서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둘이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유언이라는 게 특히 왕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유언이 아니라 뭐죠?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한 표 차이로도 이기면 그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고궁박물관에 가면은 영조대왕이 세손한테 준 은보가 있어요. 83세 때 자기가 준 거예요. 왜냐면은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정통성이 흔들리면은 오래 못 가요, 그게. 그래서 김상철이 다시 어텝에 나가 6.25를 선포를 구하고 서유리를 시켜서 친문, 지금 시신인데 밖에 서서 큰 소리를 읽어보게 했던 뭐라면 김상철의 속광, 햇솜을 코에다 대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면 아,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세손의 정조가 아직 괜찮아.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그 속광을 빨리 해버려. 예, 빨리 돌아가셔야지 그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상대점 세 글자, 이게 조선 전기에는 없었어요. 조선 후기에 상대점을 써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상대점, 상대 세 번을 읽으면은, 아, 임금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오전 아침 45분이었어요. 그래서 요 기록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어요. 다른 대왕의 실록보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절차를 밟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혼, 혼이 있느냐 없느냐. 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제가 충청도거든요. 충청도는 내 속을 잘 안 보이죠. 음흉하다고 그래. 말은 느려도 동작은 또 빨라요. 이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데가 보험에서 통계를 냈는데 충청도 지역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대요. 이 줄을 잘 서.
충청도 사람들이. 여기가 짧으면 이쪽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지역의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보고 불러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올라가. 마당에서 불러서 부르는 거예요. 자, 세 번 불러. 왜 부르느냐? 왜 세 번이냐? 한 번은 하늘을 향해서, 한 번은 땅을 향해서, 한 번은 사방을 향해서 세 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홀을 세 번씩 불러?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얘기에 보면은, 그 이내, 다시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의미에서 혼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럼 북쪽을 부르는 거 왜 부르느냐? 죽은 자를 관장하는 신이 북두칠서예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망산천이 간다는 것은 어지나면 주나라 때 공동묘지를 도읍의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나 산자를 관장하는 신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이게 이제 칠성판인데, 북두칠성을 한 거예요. 그 왜 이게 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시신이 썩으면 물이 빠지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또 하나는 죽은 자를 관장하는 신한테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셀카를 찍은 거거든요. 잘 나왔어요? 이걸 도대체 혼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 고민 끝에 생각해, 셀카인데, 혼이면 넉, 얼, 기, 영,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이것이 뭉친 데가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우리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니까 혼, 영, 기, 같은 의미예요. 비슷해. 이것이 묻은 것이 얼굴이다. 얼굴이 동굴이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혼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성현, 세조 때, 예접판절 지낸 성윤이 용제청화에 보면은 혼백이 신과 귀신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놔요. 여기 보면은 사람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증명 언제 증명? 죽으면 돼요. 한번 죽어보세요. 그럼 증명이 돼. 그래서 음의 정령, 이 백이에요. 이것은 음의, 저기, 육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육신, 음이 전에 지하, 썩어, 땅에다 썩어서 뭐가 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혼이에요. 이 혼이 잘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양이 돼서 승천을 해요. 이것이 신이에요. 근데 신이란 꼭 신명이라고 했어요. 대개 신하면 인격신이면 예수, 마호메트, 알라죠. 석가모니 전부 사람이 신이 된 경우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죽어서 신이라고 하지 않고 발별명자 신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한도 많지만 신명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관광버스 타면은 일단 도심을 벗어나면 버스가 엎어졌다 뒤집어져 된다고 그래요. 하도 그냥 신명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은 조용해요.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잘 살다가 잘 죽으면은 나 이제 갈란다.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명이 되는 거예요. 음은 뭐냐? 억울해. 그렇잖아요. 억울하니까, 야, 이게 억울하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면 한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혼이 승천을 못하고 떠다니는 거예요. 부산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뭉쳐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마음대로 잘 왔다 갔다 해요. 산 사람보다는 죽은 자,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그래서 이 전라도 가면은 그 무당들이 있어요. 그 시킨꽃 그 무녀들이 있는데 남자가 무당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왜? 신이 그 접신을 잘 못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양이기 때문에. 여자는 접신이 잘 돼서
대개 무당은 그 여자들이 하는 거. 그럼 남자들은 뭐하냐? 악사. 피리 빌고, 징치고,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왕 찾아오는 남자보다는 여자 무당한테는 훨씬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실상을 실제로 볼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왕비의 위패예요. 구멍이 이렇게 상하, 좌우, 앞뒤로 뚫려 있어요. 혼령이 마음대로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뽕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밤나무로 만드는데. 근데 이 정도 되려면은 적어도 한 7, 80년 된 나무들을 베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나무를 이걸 베다가 어떻게 하느냐? 불을 때 방에다 놓고 말려. 말려가지고 깎아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면은 기능적으로 할 때는 이게 갈라지는 것이 방학이 돼. 덜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쓸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쓰면 안 돼요. 아니, 이 구멍이 왜 뚫려 있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아, 기록해 보면은 사통팔통 혼이 왔다 갔다 하라. 그건 나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갈라지면 어떻게 해? 갈라지거든. 나무는 반드시 건조가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 구멍을 뚫으면은 갈라질 수도 있는 걸 방정해서 뚫었겠구나. 그래야지 100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 혼이 왔다. 그건 기록이 나오니까. 그럼 80점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혼백. 지금도 이거 장례지도 갖다 줘요. 여기에 이제 혼이 저승사자. 한 사람이. 근데 꼭 저기 옛날에 세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자밥을 세 그릇 차리는 거야. 여기는 논산. 충청도 사람 참 똑똑하더라고. 입관을 하면은 사자밥 엎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조문을 해도 괜찮다. 저도 충청, 천안은 또 그렇게 안 해요. 여기 논산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는 한강 이북 지방, 경기도 지방에서 했는데 절구통을 거꾸로 엎어놓고 키를 갖다 놓고 거기다 차리는 거야. 아마도 고기가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 나왔지 않느냐. 제가 추측을 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이거 창녕에서 제가 94년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빈소를 차려. 그랬더니 여기는 뭐냐? 시신을 헛광이 따로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해? 빈소 있고 시신 따로 있는 거예요. 왜? 혼과 백이 분리가 됐으니까. 자, 시신을 묻고 집으로 저기 혼백과 이거 혼백을 가지고 가요. 여기는 신주가 있어. 신주를 같이 갖고 온 거, 윗배를. 이거는 그 뿌리 깊은 나무 있죠? 서울법대나하고 한창기 씨가 돌아가셨을 때인데 97년도 제가 원래 벌교가 자기 태어난 거죠. 거기 가서 생전에 내가 전라도 진도산 인간문화재들한테 나 구신 한번 해달라. 그리고 절대로 포크레인으로 땅 파지 말아라. 삽으로 팔아.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날 중앙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산병원에 돌아가셔가지고 볼교에 가가지고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구슬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진도에서 장례 전날 광머리 신고 있어서 이제 관 놓고 깨끗이 망자의 그 영혼을 씻겨가지고 자성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할 수 있어? 아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증명하려고. 또 죽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 얘기하면 삼봉 정도전이 뭐라 그러냐면 삼봉지벽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흔히 혼비백산해요. 놀래 자빠지면 혼은 비, 날라가고 백은 육체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백. 멍청이서 백 나갔어 그래요? 혼 나갔어 그래요? 나백 나갔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혼 나갔다는 거지. 혼뿔. 누구죠? 최 누가 쓴그 혼뿔 있죠? 혼뿔이 보면은, 말씀해 보면, 마을에 초성이 난다는 거예요. 삼봉제 보면은, 나무에다가 불을 지피면 뭐가 나오죠? 재가 나와요. 재는 백이에요. 뭐가 나오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죠. 그건 혼이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300여 년 지난 다음에 오주연문 장전상구를 쓴 누가? 거기에 보면은, 아, 이거는 이미 주자간 얘기야. 이규에 그랬어요. 주자는 뭐냐면은, 송나라 때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워요. 그럼 제가 나오죠. 이건 백이요. 혼은 뭐냐? 냄새. 향은 냄새 나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혼이다. 저기, 이렇게 증명하니까 삼봉 선생이 그 기록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은 오랜 옛날부터 이 혼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있냐 없냐. 공자집에서 3일 이전에 입가는 살인행위다 그랬어요. 왜? 그 휴게가 쓴 가래원리가 있어요. 책에 보면은 3일 이전 입가는 살인행위다. 조선시대 조관자라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입에서 열이 드는데 구독이 생겼어요. 귀에서 막 파리떼가 생긴 거야. 그런데 열흘 뒤에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3일 입가는 저기다, 살인행위다. 근데 공자님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왜 3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3일 필요한 것은 상복을 만들고 수의를 만들고 장례도구를 만드는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멀리서 가족 친지도 오려면 얼굴을 한번 보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이전에 입건하지 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숨만 떨어지면 냉장고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멕시코인가 얼마나 기록이 나왔는데 의사가 거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실 시원을 넣는데 그때 염을 안 했으니까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대개 살아나면 한 일주일 정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기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공자님이 지금 이런 풍경을 보면은 기절 초풍을 하실 거예요. 삼배수인은 일제가 아니다. 삼배수인은 일제가 만든 것이다. 전통수의가 아니다. 일제가 뭐냐면 이런 의례 준칙이라는 책을 1934년도에 조선 총독부, 여기 중앙청이 있었죠. 학무과에서 그걸 기록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반포를 하고 또 각 도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행토록 했어요. 그 책이 많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이게 이제 의례 준칙인데 여기에 보면은 수인은 삼배나 광목을 쓰고 고가의 비단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왼쪽 가슴에 리본을 달고 완장을 차라. 근데 이걸 장례 지선에 다 따라해. 이것도 우리 이번에 24일날 장인 어른이 돌아왔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아들 상조, 사위, 손자, 우리 아들이에요. 저보고 차라고 그래요. 나 안 찬다고 그랬어요. 아니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왜 차느냐. 물론 그분에게서 완장 차놓으면은 사람이 좀 헷가닥해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어머니 이제 산소를 지정할 때 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뼈가 많이 이제 살은 다 썩었어요. 이렇게 들었더니 나의 룡졸이 쫙 올라오는 거야. 세상에.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장례 지를 때는 배를 사다가 집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상복을 만들고 수의를 만들었어요. 중국산 싸구려예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확인해 주느냐? 염할 때 불에 붙여봐요. 그래서 불에 붙이면 화학섬유가 들어가면 또르르 이렇게 말려. 순수삼배는 안 말려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 죽으면은 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편안하게 광목으로 하나 깨끗이 만들어 입히고 묶지도 말아라. 이게 단단히 묶되 매듭을 치잖아요. 우리가 염할 때. 왜 매듭을 치지 않느냐?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단히 묶는, 매듭을 치지 않으면 단단히 묶는 것은 시신이 이렇게 땅에 매장돼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 그 뼈가 흩어질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그 성우 선생, 그 성우 사설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면은 자기네 그 집안에 무덤을 팠는데 해골이 발치가에 있는 거야. 상상이네요. 그걸 귀신의 조화라고 그랬어. 개뿔 귀신의 조화 아니에요. 이 광중에 물이 차면은 해골은 떠요. 떠서, 떠다가 그 자리, 물이 빠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전부 귀신 조화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뼈가 이렇게 흩어지는 걸 방지해서 매듭지짜한테 단단히 묶는 거예요. 이 사진이 참 대비가 되는데, 유월장 치는 거야. 큰아들, 둘째, 셋째. 큰아들, 둘째, 셋째. 지팡이가 달라요. 이건 아버지가 들어가면은, 죽장을 짚어요. 지팡이만 보면은 어머니인지 모상인지 부상인지 알 수가 있어. 왜 죽장을 짚느냐? 아버지는. 대나무 속성이 둥글어요. 둥근 것은 뭐냐? 하늘을 상징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냐? 지구는 뭐예요? 뭐가 낫다고 생각했잖아요.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 어머니 때 85년도에 그 지렸던 거예요. 밑에를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요. 오동나무로. 그럼 왜 대나무냐?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남자니까. 그리고 마디가 있어요.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한결같이 의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나무는 푸르죠. 1년을 통해 사시사철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근데 멀쩡한, 상전 멀쩡한데 왜 지팡이를 입어? 상전은 제대로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어. 그래서 몸이 수척이 심하고 회척이 되니까 지팡이로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왜 오동나무냐? 대나무 같은 성질이 없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음이 동자가 들어가는 나무 한번 골라보자 그랬어요. 볼랬더니 동자가 들어가는 나무 이름이 뭐가 있어요? 오동나무죠. 음이 같은 거.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오동나무를 참나무 다닌 오동나무를 쓴 거예요. 오동나무도 없으면은 버드나무를 썼어요. 왜? 여자는 어머니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그 버드나무는 아무 데나 꽂아놔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뭐냐면 색깔이 달라? 일반 지팡이죠? 이거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나무를 안 집었지? 큰아들인데 양자를 갔어. 그래서 양자를 가면은 양부모한테는 3년상을 치르고 친부모한테는 진년상, 1년상이에요. 딸은 시집 가기 전에 3년상이고 시집 가면은 친정부한테 진년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학생이 나와요. 처사, 학생, 처사.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처사고, 누구는 임금은,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그 조냐. 이게 조선시대의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바랬던 게 뭐냐, 이상적인 삶은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통틀어 학생이라는 거야. 죽어서나마 원을 풀라는 거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유인이라고 했어요. 유인이 뭐냐? 학생, 현구, 부군, 신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인이 그래요. 유인은 국품에 해당되는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죽으면 유인, 뭐 경전 이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의. 그러니까 여자는 상당히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장례 전날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하고 자나 공자나 맹자처럼 자태를 못 붙이고 학생보다는 한 단계 위인 처사를 쳐서 처사 성주 이공 지구. 그건 어떤 거는 관이고 어떤 거는 구냐. 관이라는 것은 아직 신이 없는 빈 것을 관이라고 그러고 일단 신이 딱 들어가면 그거를 구라고 그래요. 영관차라고 그래요. 영구차라고 그래요. 영구차라고 그러죠. 왜? 희신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묘 있어요. 누구는 조고, 누구는 종인가. 여러분들 그, 태종 이방원 보셨어요? 저는 다 봤어요. 봤는데, 잘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빨리 이거 스피디하게 진행하려면 생략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충녕이 세종이
양양한테 대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갈등을 조장해서 뭐예요? 시청률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밋밋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묘는 앞에 뭐 세자나 태자라 이걸 시자라고 그래. 뒤를 종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와 종. 태정태세 문단세 우리 국민학교 때 외웠어요. 그건 지금 한 자도 안 틀리게 외워요. 왜 그거를 이윤호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 무조건 외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해 보면은 별자는 조를 붙여. 별자는 뭐냐? 예를 들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었죠. 나라를 새로 창업한 군주한테는 조자를 붙였어요. 거기다 클때 자를 붙인 거.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종자를 붙인 거야. 왜냐면 별자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 공, 종, 도. 공이 나라를 세우려면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올린 거야. 근데 그럼 언제 정해? 입관하고 상보를 갈아입고 그때 이제 2품 이상의 관료들이 모여서 시자하고 해서 3개를 올려요. 그 순주의를 보면은 순종, 선종, 목종 3개인데 통상 첫 번째 걸 수망이라고 그래.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순종이 왜 순종해야 되냐? 나중에 그 철종 때 추존을 했어요. 이렇게 조로 붙여준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들은 자기 아버지가 조자를 붙이는 게 굉장히 열망을 했던 거예요. 실은 중국은 거의 다 창업 군주만 조자를 나머지는 다 종으로 나가요. 근데 생전에 미리 나는 그 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종은 일단 예자를 봤으면 좋겠다. 명종은 명자만, 영조는 영자.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세종도 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붙이느냐? 죽으면 종묘에 고해야 돼요. 고하기 위해서 묘를 정하는 겁니다. 장지로 가요. 쭉 한번 보세요. 이거 사위 상주들한테 돈 뜯어내서 이걸 세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날 고생한 일꾼들한테 절반 주고 절반은 마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일산 풍동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왕의 국정행렬이에요. 정종 때는 약 200명이 들어가서 태조 때는 그 이에 300. 태종 때는 누가 태종이니까 누가 저기 국정을 치렀냐? 세종이 치렀어요. 그 송나라 때 봤더니 송태종은 18,000명이 들어간다고 해요. 행렬이 전부 다. 그래서 세종이 그럼 절반만 하라. 그래서 반으로 줘서 9,000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대요예요. 이 대인데 시신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이제 몇 명이면 190명이면 있는데 아무리 쉬어도 190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190명에다가 플러스 4명 예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때는 봉건을 갔다는데 12번을 쉬어요. 그걸 운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대를 해주는 거야. 한번민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두 번을 안 미게 해요. 그러면은 9,000명, 6,000명, 7,000명이 따라가는데 밥은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해결해요? 대개 밤 12시에 출발해. 이 궁에서. 전부 각자 도시락을 싸와. 단 상여꾼들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관료는 다 자기가 먹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울까봐 조선 초기에는 하마라고 해서 나무를 해서 입에다 물려. 얘기하면 이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영조 때는, 아니, 정조 때는 수원까지 가는데 24번을 쉰 거예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밥잘 먹, 가는 데마다 밥을 해서 그 상여꾼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까지 막 몇다고 그러더라고.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묘제의 일대 혁신이에요. 이게 왕릉은 조선 전기에는 세조 이전까지, 문종 때까지는 전부 다 석실이에요. 근데 아직 발굴된 게 없어. 전혀 뭐냐. 근데 요런 형태가 노이신, 그 노사신의 그 형이에요. 그 세종의 왕비에 저기 고모분가게 돼요. 그 원조 철길 때문에 이제 이장한 건데 석실이 나왔어요. 두께가 23에서 34cm,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11장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세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속히 썩어야 되니까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석곽 쓰지 말고, 석실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세조의 광릉부터는 전부 다 회골 썼는데, 이게 제가 화성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써봤어요. 엄청 두꺼워요. 여기다 관 집어넣는 거야. 이거면 돌보다 더 단단해. 그러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석실로 했을 때 6,000명이 들어가. 예, 회교하고 그러면 절반 3,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그거예요. 태종도 그랬어요. 영릉. 18년 만에 예종 원년에 이장을 했어요. 여주로. 물이 들어왔다고 막 그랬어요. 파보니까는 시신 18년인데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대로 있네. 옷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주에다 했는데 이때 부역군 5,000명, 장인, 그리고 상도권 1,500명 교대로, 쌀이 2,646가마, 단말, 소금이 80마, 그리고 부식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을 조성한다든지 국정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그 국력이 소모가 돼요. 제가 그 공방문장할 때 이게 왕이 저기 추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올라갈 때마다 이게 업을 만들어요. 또 죽으면 또 업을 만들어. 옥책하고. 이걸 정리하느라고 딱 펼쳐놨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대본은 없어. 옥새는요. 어디가 있는지. 그럼 왜 이게 잘 보존이 됐느냐? 종묘에 안치됐기 때문에. 어지는 있었어요. 6.25 때 부산 해운대 가서 영등 가서 다 타버렸어요.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절에 갔다 좀 많았는데 불질러 버렸어. 아, 안타깝죠. 이거는 종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피난갈 때 가지고 가고 묻어놨던 거예요. 내가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한 돌, 두돌 때까지 키워준 그 은공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삼년상에. 제자를 그 풀면은, 전자로 보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 소, 양, 돼지의 그 저기를 제물을 손에 들고 있는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에 따라서 하늘에 귀신화 되는 것을 제사를 황제만 지내요. 사라고 그래요. 왕은 못 지내요. 땅에다만 지내요. 그 사직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원구단이 있잖아요. 조선을 들인데. 그걸 고종이 황제국이기 때문에 원관이 된 거예요. 그게 원이에요. 하늘에. 그죠? 그리고 공자, 인물 모신 데는 석전이라고 그러고, 사람, 우리가 죽으면 전부 다 향이라고 그래. 그래서 통칭, 제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사. 고려 말에 보면은 4품 이상은 3대, 6품 이하는 2대, 7품은 부무왕. 조선시대는 일반 서민들은 부모 제사만 지내요. 7품 이하는 2대, 6품 이하는 3대. 4대는 언제 되느냐? 그것은 조선 후기. 너도나도 양반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4대 봉사하면은 그걸 양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4대 봉사하면은 미친 소리 들어요.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걸 받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이동무가 조선시대 제사에 폐가할 만큼 다. 지금 세상의 부인들은 제사 음식을 풍성히 차리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를 여긴다. 제사 날이 다가오면 일가와 일당이 넉넉히 먹을 것부터 생각하며 재물을 풍성히 차려 피까지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피자기한테 쫓겨가지고 패가망신 안 되는 거야. 이게 과연 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저희 집 제사예요. 4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제가 기록을 해 놨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건 저희 집 제니까 객관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고향이 충남 천안이에요. 부모님이 85년도, 아버지가 87년에 돌아가 있어. 부모 생존 시에는 3대 봉사를 했어요. 6번, 할머니, 할아버지. 2, 3번, 6. 그래서 설, 추석, 8번 지냈어요. 부모님이 딱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재물을 각자 준비를 해보자. 육형제니까, 아들이. 그래서 다 분담을 했어요. 딱, 여의 땅 하면 딱 차려지는 거야.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0년 하는데, 우리, 그때가 아마 설 때예요.
이제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데, 우리 저기 형제끼리 제사를 나눠서 돌아가면서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형수 다섯 분, 형 다섯 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큰형이 이제 뭐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 동생들 마음이 그러면은 내가 기제사를 두 번을 지낼 테니까 세 번. 나머지 명절 제사는 형제께 돌아가면서 지내라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안을 꺼내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막내는요, 틀려도 상관이 없어. 흉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막내가 꺼내냈으니까 다음 추석 차례는 저희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 옆을 푹 찌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제사를 지낸다 말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도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타성은 빠지세요. 그래서 타성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지냈어요. 둘째 형님 차례가 왔어. 형수가 우린 교회 다니는데 못 지내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 마누라 이제 당신 때문에 우리 손해 본거 아니냐? 야야, 뭔 손해야? 좋기만 하고만 제사. 그래서 첫 번째 지낼 때 제가 임시방 그렇게 제사를 차린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는 잘 차렸어.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셋째 형님이랑 셋째 형 지내더라고. 근데 넷째 형 차려오니까 죽었어. 다섯째 형이 또 죽어. 큰형도 죽어. 셋째하고 나만 있어. 죽으니 받거니 했어요. 기재선 누가 지내? 제가 지내죠, 어떻게. 막내죠. 마누라 팡팡 뛰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내세웠어요. 단, 내가 명색 그래도 이걸 박사하게 받았는데, 재물은 내가 준비하마. 또 하나, 일체 당신은 설거지만 해. 설거지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제사에 있던 명절에 있던 다 지내. 근데 이제 한번 셋째 형이 돌아가시니까 형사 전화 왔어요. 도련님, 이제는 그만 지내랍니다. 그래요. 예, 그건 우리 형제끼리 약속이니까 멈춰야 된다. 근데 기제사 제가 이제 지내니까 마누라 불평 불만 많아요. 아니, 장조카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 거야? 야, 그놈의 자식, 이혼했잖아. 어떻게 혼자 지내? 저 세손 있잖아. 너 같으면 지내겠냐? 얘기를 했어요. 너도 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싸워. 그러면 안 지내는데. 그럼 지내지 마. 그럼 뭐할 거냐? 나 절이나 아니면은 저기 간다. 어머니 산소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까지 지냈는데, 또그 전에 어떻게 하면은 여섯 번 지낸 것을 아버지 기일 날로 다 바꿔버렸어요. 한 번으로. 이제는 기제 없애고 명절 차례면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거를 나쁘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집안의 형편에 맞게끔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까지는 내가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수님 뭐라 그러면은 제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그러더라고. 제사는 한 집이 지나 어떻게 왔다 갔다 콩가루 집안인가 봐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고려 말, 조선, 저기 16세기, 17세기까지 전부 윤회봉사야. 중종실록에 보면은 대부라도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딸한테 주는 거 왜? 노비하고 재산을 양자로 드리면은 거기한테 줘야 돼.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딸도 지네. 또 적자가 없으면은 저기 자기 아버지 기일에 신조를 버려두고 지방을 만들어서 형제끼리 돌아가면 지내는 거예요. 이게 풍속이야. 그 이문권이라는 거, 그 묵제일가가 봤죠. 보면은 자기가 기록해 놔서 1540년 1월 외조부의 길이다. 외조부 뭐예요? 제사야. 신혼의 집에서 지내 아침 일찍이 갔다. 45년 3월 10일 외조부의 길이다. 이 집에서 제사 지내기 아침 일찍 설로 갔다. 46년 1월 29일 종주의 길이다. 누구네 집이 지는지 몰라. 연락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차기대로 지내는 거야. 이게 1415세기죠.
16세기, 17세기 가요. 대개 문의 종인으로 들면 조상의 재를 민간에서 은혜 부주의 대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내므로 자손이 많을 경우에는 4년에 5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손이 없으면 계속 지내니까 불편하다는 거야. 해남윤 씨, 윤두소 자생이에요. 4년마다 제사 기록을 정해. 그 안에 누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언제는 누구 제사 누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동에 그 임하면 천년이에요. 의성김 씨 총관인데 여기에는 5남매가 제사를 똑같이 분배해. 그리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양반 사대부에서는 17세기 되면 이게 없어져요, 만에. 그러나 지방, 해안가에서 이게 많아. 저거 동네 정치거든요. 심노승이 그 부인이 죽으니까 그 애절한 마음을 그 시로 쓴 게 있어요. 그 유명해요. 이번에 5년 몇 개월 동안 부산 기장군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심노승은 이제 가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아전집에서 묵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 강박증이 있어요. 기록하는 거. 일일이 쓰는 거야. 그거를 때운 거야. 그리고 서당 저기 훈장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용돈 벌어 쓰고 그랬어요. 1801년 올초에 순조 원년인가 그래요. 동네 정씨 집안은 장자가 아닌 여러 형제 중 부유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는 올바른 예가 아니지만 또한 그렇다고 그랬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평을 써요. 형세에 따라 적당한 대를 만드는 건 하나의 방법이다. 이급 풍속은 제사 때 가묘와 신조가 없고 의패만 세운다. 사당이 없어도 적정자나 지차, 이에 자손을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신다. 가령 세 아들이 있으면 장자는 할아버지, 둘째는 아버지, 셋째는 어머니 제사를 모신다. 이게 바로 다 그 지방 연해 바닷가의 풍속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제주도에는 어떻게 논하가죠, 제사를. 그게 풍속이에요. 한 군데를 몰아주면 못 살아. 고맙습니다.